남진단골 탐사대에서는 1년이 넘는 휴식 기간을 보내는 중 지난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에 휴전선에서 대한민국 직선거리 10여 킬로미터 되는 지점에 땅굴 징후가 있다 하여 제보 지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탐사대 기술 고문께서 다녀온 지 며칠 만에 다시 현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도 한참을 서북 방향으로 2시간 가까이 이동을 해서 현장에 도착을 하여 녹음 준비를 하고 녹취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현장에는 이미 상당한 깊이로 관정이 되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탐사대는 그동안 인천 계양 지역에서 청음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녹음 장비를 현장 관로에 약 40m 내려보낸 후 청음에 들어갔습니다. 긴장을 하며 땅굴 작업 소리가 들려지기를 기다리기 시작해서 간간이 움직임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는 했지만 그 정도의 소리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소리였기에 계속해서 기다리며 제보자는 보통 밤 11시 이후부터 소리가 났었다고 이야기를 하였기에 11시부터 더욱 집중하기 시작하였지만 12시가 되고 새벽을 맞기까지 차량 안에서 전방 특유의 낮은 기온으로 차량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냉기에 체온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며 잠을 청하지도 않고 지새워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청음을 종료하였습니다. 제보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매우 의아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탐사대가 도착하기 전 5일 동안은 매일 작업 소리가 들려 녹음까지 확보한 상태였었는데 왜 하필이면 탐사대가 도착하여 더욱 사실감 있게 라이브 방송으로 알리려고 했던 때에 작업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에 대해 오히려 섬뜩하게까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탐사대는 섬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1부 방송을 통해서 현장에 도착하면 2부 방송부터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며 1부 방송을 마쳤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해서는 작업 소리가 들리지 않으므로 2부부터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사정이 생겼었습니다. 그럼 제보자가 그동안 녹음을 확보한 내용은 어떤 소리들인지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보자가 녹취한 땅속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제보자는 최초 야외에서 캠핑 중에 새벽 시간에 밖으로 나왔다가 갱음과 같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어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게 되어 탐사대에 제보를 하였고 또 안보 기관에도 신고를 해 놓는 절차도 밟았습니다. 제보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 매우 놀라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탐사대는 지난 몇 년간 인천 계양 지역에 들어온 땅굴에 대해 탐사하여 작업 소리들을 녹취 공개하는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제보자가 제보한 지역은 북 휴전선으로부터 10여 킬로미터 지역의 후방이지만 인천 계양은 그보다도 더 먼 약 25km에 이르는 대한민국 땅속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비하면 놀랄 일도 아닌 것이지만 인천 계양 지역의 땅굴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닌 것은 그보다도 더 깊숙한 대한민국 전국 지역에서 제보된 지역 탐사를 통해 땅굴이 대한민국 후방 깊숙한 곳에까지
이미 점령되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내놓으라 할 만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현역 시절에 전공을 세우기도 하고 나름 땅굴과 정보에 대해서도 최고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네 분의 예비역 장군들은 북한의 남침령 장거리 땅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이진삼 장군은 장거리 땅굴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휴전선 4km 이남으로는 땅굴을 파들어오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에 출연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땅굴을 그 비무장지에서 판다 하더라도 청와대와 삼청동총리공원까지 오기에는 진짜 산전수전을 타격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이제 저, 제가 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적지역 아닙니까? 예. 비무장 팠는데 여기서 파면은 말입니다. 한 4도 각도로 온다고 해도 이것이 여기 와서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방지역을 위주한 거야. 예. 그럼 제가 생각할 때 4도 각도라는 게 아 이제 물을 뒤로 흐르고 이제 그래야만 또 퇴적물도 이제 그쪽에서 파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파기 시작해서 조금씩 위로 4도 위로 이렇게 경사로 예, 판다 이거죠.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야지 물도 막 이제 뒤로 나가고 또 뒤로 나가고 1km에 4m에 높이 편차가 나는 예. 이런 말하는 겁니다. 예. 그거 4도가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봐야만이 예, 저는 이, 어떻게 해서 이걸 아니면, 지 아버님이 옛날에 광산 오셨어. 예. 그, 이제 그걸 아는데, 그렇게 하면 파고 들어가면서, 이 갱차 있죠? 어. 갱차로 퇴적물을 날릴 적에, 들어갈 때는 가볍게 들어가고, 내려올 때는, 아, 쉽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물이 밖으로 또 흘러야 돼. 어허. 그렇기 때문에, 대개 그런 각도로 파는데, 예. 그런 각도로 파서 여기 와가지고, 전방 지역에 있는 군인들을 미리 포위해가지고,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서울까지는 좀 너무 길다. 이제 서울은, 제가 판단할 때 저 뒤에서 아주 땅 밑으로 한 100m 거리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파 나오면 거기까지 오는데 한강이고 다 있으니까 이상이 없겠지. 예, 예. 그러나 제가 생각은 그 노력 가지고 예. 만약에 60km 가는 노력 가지고 저 개인 생각입니다. 6km까지 가면 10개 아닙니까? 예. 그 노력 가지면은 6km짜리 20개 팔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방을 갖다 무력화 시킬 것을 왜 여기까지 그러느냐 이겁니다. 아. 그리고 쟤네들은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군인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서울을 이렇게 파기 이유가 없죠. 아. 이유가 없다고 난 설명한 겁니다. 두 번째는 허평한 전 기무사령관입니다. 허평한 장군도 지난 2020년 1월 17일 유튜브 연합회 초청 회견 자리에서 언급하기를 자신도 땅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민간에서 땅굴이라는 곳에 나가 조사를 해보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북한은 장거리 땅굴 불가능하다는 논조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항공사진이나 항상 땅굴은 출입국 들어가는 파고 들어온 데가 있으니까 항공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 당시 한미연합자선을 다 찍은 결론은 한 20여 군데 파고 들어온 징후를 발견했고 그걸 집중적으로 탐사했는데 4개가 발견됐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탐지 기술로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다. 그걸 회피한 완전히 뭐 지하에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온 땅굴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거기까지는 갈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디 뭐 후방에 뭐 화성에 땅굴이 있다 뭐 녹음이 어디까지 돼 있다 하면 나를 데려가세요. 내가 현장에서 분명히 증명을 시켜드릴게요. 과거에 사기치는 놈들 내가 몇 개 그렇게 해서 혼을 낸 적이 있어요. 예, 그거는. 국민 여러분 땅굴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장군입니다. 남재준 장군은 비교적 국가관이 있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애국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는 19대 대선에 출마할 때에 안보 대통령을 표방하며 유세를 다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분에게 땅굴 문제가 이슈화되기를 기대하는 무소속의 김민찬 후보가 남재준 후보에게 소중한 질문으로 땅굴에 대해서 일각에서 알고들 있고 또 남재준 장군도 땅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질문을 하였던 것 같았지만 의외로 남재준 후보는 땅굴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네, 정도로 비전문가적이고 군이 말하는 상투적인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결론적으로 북한의 땅굴 파는 기술로는 장거리 땅굴을 팔 수 없으며 고로 남한 내로는 땅굴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답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원장님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안보관은 확립이 확실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그 대두되고 있는 그 이 남침 땅굴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북한 남침 땅굴에 대한 실상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며 그 대비책에 있으시면 한번. 예. 지금 현재도 군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땅굴을 계속적으로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군에서 찾지 못했던 땅굴이 대략 전방에 군단당 1, 2개소씩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후방에 대한 땅굴 문제는 신빙성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가진 노력으로 그걸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군에서도 땅굴을 갖다가 잊어버린 건 아니다. 지금도 이 시간 계속 탐사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그 얼마 전에 그 후보님 캠프 관계자분이 그 민간 그 남침 땅굴 탐사대 그 대장을 만나서 같이 그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민간 탐사대도 나름대로 그 지하에서 녹음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걸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간이 서울에 지금 현재 그 들어와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그 지하에 녹음을 해가지고 발파 작업이나 그 이런 거를 이번에 그 김태준 씨인가요? 그 저 체코 북한 대사로 있었던 분이 김태선 씨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그분도 그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보고 인정을 하였는데 왜 국내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드러나지를 않고 자꾸 표현화가 되질 않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캠프 관계자가 그저 후보님 캠프 관계자가 직접 그분들을 만나고 가셨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끝까지 찾아내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서울 경기 뭐 인천 일원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률을 몇 프로 정도로 보십니까? 땅굴 파는 기술로 봤을 때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북한 같은 경우는 땅굴 파는 그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인데요. 더군다나 50년 동안 북한에서부터 50년 동안 땅을 파고 들어왔으면은 지금 서울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하지도 않을까요? 아니죠. 50년 동안 아무리 해도 기술이 발달해도 중간에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고 배수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그렇게 파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해군 제독 출신으로 2022년 대선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하였던 심동보 제독으로 그는 현역 때에 간첩선을 격침하여 전공을 올리고 휘하 부대원들을 훌륭하게 잘 지휘하였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러한 군인 정신이 살아있어 지난날 국회의관에서 전시되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화가 장기간 전시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던 300명의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액자를 떼어내어 내동댕이 쳐 분노를 표출하였던 정의롭고 행동하는 우파임을 알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도 북한의 장거리 땅굴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시지만 역시 장거리 땅굴은 불가능하다는 지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내놓으라 할 만한 훌륭한 군 장성이셨던 분들이 현역 당시에나 지금이나 북한의 장거리 땅굴이 불가능하고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역 이후 이분들의 뒤를 이어가고 있는 후배 장군들이나 지휘관들의 판단은 이분들과 같으면 같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찌 군과 정부를 믿고 안심하라는 말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까? 더욱이 현 시국은 좌파가 정권을 차지하여 틈만 나면 종전선언을 획책하고 주한미군 철수 등 좌파 세력들이 득세를 하는 가운데 자유 우파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공산화가 되는 것에
매우 염려를 하며 지난 수년간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종전선언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반대, 아로 조직의 핵심 이석기 석방 반대, 중국 공산당 반대, 4.15 부정선거 폭로, 코로나를 이용한 독재 타도 등 온갖 이슈에 대해 몸부림쳐 오면서 좌우파 공통적으로 북한의 남침용 땅굴에 대해서는 관심밖에 상황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대놓고 지상에서도 들릴 정도의 대담한 땅굴 작업을 해왔고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